글로벌 이슈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 전략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박옥희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전화로 만나 뵙는데요. 얼마 전에 연구위원께서 쓰신 자료든 저도 읽어봤습니다. 어떤 순환주기를 활용한 경기 판단과 또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한 자료였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 경기 국면에 대한 투자 판단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경기를 왜 이용했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국가의 경기 특성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 특성 때문에 적절한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또 적절한 매매 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예전부터 사용해 왔는데요. 과거에 각각의 경기 국면에 따라 부각됐던 자산과 또 부진했던 자산에서도 경기에서 마찬가지로 일정한 패턴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경기 순환을 감안해서 주식시장 상승기에는 주식 비중 확대를 통해 초과 수익을 누리는 그런 방향이 있고요. 또 하락기에는 여타 투자 자산을 선택해서 분산 투자함으로써 수익률 증대를 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 국면에 따라 투자 판단을 내리려면 먼저 경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경기 국면을 판단하는데 그 통계청의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청이 제공하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좀 짧은 기간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면 분석이 쉽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이 통계청이 발표할 때까지 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활용하기에는 너무 늦게 발표된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차이인 GDP 갭을 이용해서 확장, 후퇴, 수축 그리고 회복 이렇게 네 국면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네 국면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제 성장률의 하락 국면에서 실제 성장률이 만약에 잠재 성장률보다 높을 경우는 후퇴 국면으로 보고요. 같은 이 실제 성장률 하락 국면에서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경우는 수축 국면으로 봅니다. 반면 이제 상승 국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경우는 회복 국면으로 보고요. 또 상승 국면에서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경우는 확장 국면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 이 화면에서 보았던 경기 순환 그래프, 수축과 회복, 확장과 후퇴 등과 같은 어떤 경기 순환의 사국면을 놓고 기준해서 볼 때 한국과 현재 미국의 위치는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먼저 한국 경제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을 알아야지 저희가 이제 국면 판단이 가능한데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 저희가 우리 지금 당사 같은 경우는 한 1분기 2.8%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 한 2.5% 성장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수치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에 나온 잠재 성장률 수치인데요. 3에서 한 3.2%로 지금 추정을 이제 한국은행에서 했었는데 이건 이제 2015년 수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사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서 그 IMF나 민간 소비 민간 연구소 등이 제시하는 이제 수치를 참고했는데 2% 중후반 정도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민간 연구소나 IMF에서 좀 낮게 보는 이유는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나 자본 투자 부진 이런 부분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가정을 받아들여서 이번 분석에서 한국의 경제 잠재 성장률을 한 2.5%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의 실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 경제가 작년 4분기 2.4%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재 성장률 아래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제 한국 경제는 수축 국면을 거친 거로 보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5% 잠재 성장률을 보면 이것보다는 이제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회복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사국면 분석을 하면 현재 확장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트럼프의 정책 기대나 국제 유가 상승 그리고 또 쇼핑 시즌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작년 4분기 이후로 지금 확장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어떤 순환 주기의 위치가 조금 다르다라는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각각 유망한 투자 자산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한국 쪽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90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분석을 해본 결과 한국은 총 8번의 경기 순환이 있었고 현재 9차 순환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의 경기 4국면별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그리고 원자재 이렇게 다섯 가지 투자 자산의 수익률을 검증해 본 결과 한국의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한국이 회복 국면에 있기 때문에 회복 국면에는 국내 주식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은 올해 1분기에 저희가 좀 확인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경기 국면에 따라 투자 자산 수익률의 특징이 있는지 검증해 본 결과 미국도 한국이랑 비슷한 패턴이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은 확장 국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경제의 확장 국면에 가장 부각됐던 자산은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투자 판단을 하려면 이 2분기부터 지금 현재 어떤 한국 경제가 또 미국 경제가 어떤 국면에 접어들 것인가인데요. 먼저 예상을 볼 수 있는 방향은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서 유지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주가 지수가 최근에 이제 주가 지수가 좀 조정을 보였는데 이걸 좀 되돌리긴 하겠지만 추가로 상승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좀 나타나긴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지수가 상단을 추가로 높이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다른 방향은 한국 경제가 확장 국면에 진입하는 겁니다. 대선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가 민심 안정과 내수 부양을 위해서 정책을 좀 단기적으로 쓰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확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확장 국면의 수익률이 높았던 자산은 역시 회복 국면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주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식 시장이 지금보다 또 지수 상단을 높이면서 추가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확장 국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올해도 확장 국면에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 국면에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자산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주식이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 해외 주식인 이머징 주식 수익률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을 하면 한국과 미국의 경기 국면 상황이 이걸 종합해서 이제 보면 결국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2분기 이후에도 주요 투자 자산 중에 가장 높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 경기 국면을 이용한 투자 시 좀 유념해야 될 것은 경기 국면 전환에 따른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경기 국면이 과거와 달리 전환이 좀 빠르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경기의 진폭도 축소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 이제 새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썼는데 이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 한국 경제가 그래서 이제 다시 후퇴 국면으로 간다면 저희가 이제 후퇴 국면 같은 경우는 가장 수익률이 낮았던 자산이 국내 주식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비중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옥희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